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기분이 푹또 꺼져. 아, 근데 어제 잠을 내가 제대로 못 잤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하다. 아, 오늘도 잠을 또못 잤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피곤한 거니? 아, 자,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 플래시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검은 건반들은 거의 다 2나 3으로 시작해, 오른손이. 그래서 2 아니면 3 1 2 3 4 1 2 3. 이 플랫은 또 어렵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3 2 1 4 3 2 1 3. 이게 되게 헷갈릴 거야. 그래서 메트로놈 그러면 좀 다르게 해보자. 이게 좀 벌써 우리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키를 외웠지? 어제 얘기했던 대로 네개 아무 때나 뭐 시작해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천천히 해. 더 천천히 쳐야지. 이거를 나 같은 경우는 메트로놈으로 연습하기 조금 지겨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iRhythm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이게 원래 여기서 드럼 리얼북에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바꿔, 뭐지, 반주 어플을 깔아놓은 거야, 애플리케이션을. 그런데 여기서 나는 드럼만 키고 이렇게 60부터 연습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 이게 이제 보여줄게, 잠깐. 핸드폰으로 이런 어플에, 이런 어플. 근데 얘가 12키로, 키는 뭐 아직 베이스는 내가 안 넣었으니까 그냥 드럼이 이렇게 장르별로 다 나와. 그리고 여기에 학사모가 있는데, 이 학사모를 누르면 원하는 템포만큼 증가가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씨,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2씩 올리든지, 나는 10씩 올려. 그래서 천천히 요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몇번 쳐볼게. 한 10번 반복하는데 10번 다안칠 거다. 자, 60부터 시작해. Thank you.
그래서 이런 리듬을 활용해서 지금 템포가 안 바뀌는데 왜냐면 곡이 지금 곡대로 이게 한 번 한 크로스가 지나가면은 되는데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따따따따따 얘는 16비트 개념이라서 지금 잘 안 어울리네. 근데 그럴 때는 뭐 그냥 다시 메트로놈으로 해 그냥. 어차피 비트 안 정확한 애들은 메트로놈으로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딴딴다. 그럼 속도를 빨리 해서 어제처럼 네 개의 키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잖아. 타분에서 니네들이 쪼개고 싶어. 아니면은 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짧게 치게 돼. 근데 최대한 꾹꾹 눌러야지. 모든 키가 다 똑같이 이봐.
여기선 액센트 없애야 돼. 코타도 없어도 되고. 겹치지도 않게. 이런 거 아니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자신 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까지 올라갔다. 그다음에 어깨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면 어깨 힘을 빼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릴렉스를 하고 또 옥타브.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이런 메트로놈 같은 걸로, 아 메트로놈이 아니고 ROLD 같은 걸로 이제 연습하면 기분 좋은 소리가 나게.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볼 때 아이리얼비는 솔직히 이거 듣느라고 너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내가 딱 볼 때는 메트로놈도 못 맞추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야. 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따다다다 이 비트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손에 액센트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리가 겹치거나 이런 애들이 많을 거야. 따라서 그런 거 없이 연습할 때까지 잘 그거 뭐지? 그런 거 문제점이 없어질 때까지 잘 연습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너무 지겨워. 그럼 그때 가서 이런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아니면 리듬박스 같은 거 아니면 시퀀서를 이용해서 해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한 연습을 할 수 있을 거라 나는 생각한다. 그래. 그래, 오늘 비는 오지만 그래도 힘내자. 알겠지? 나도 아씨 이런 월요일, 쓰레기 같은 월요일 즐겁게 보내보도록 노력을 하마. 그럼 안녕.